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강서구에서는 지역 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역의 방역 봉사대가 솔선수범해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마을협의회 화곡일동 방역봉사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꼼꼼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 지킴으로써 앞장서는 방역대가 되겠습니다. 방역봉사대는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와 생활을 위해 다중시설 이용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통해 연막 소독과 살수 분사 등 친환경 방식을 활용한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감염자가 발생이 되고 전염이 빠르다 하니 집 밖에 나오기가 겁이 납니다. 이렇게 방역을 해주시니 그나마 좀 안심이 되네요. 지난 7일 발대식을 가진 강서구 새마을협의회 방역봉사대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역봉사대의 활동과 구민들의 성숙한 대처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입니다.